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. 개떡입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짜파게티 다섯 봉지랑 이제 좀 늦게 할 수도 있어서 육개장 이렇게 두 개 준비했고요. 이제 맛있는 김치 사왔기 때문에 오늘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 먹방 잘 먹을게요. 짜파게티 짜파게티만 먹어. 뜨거우니까. 아침 11시에 먹었어요. 와, 역시 짜파게티 약간 매콤하게 돼 있네 이거는. 김치. 배 많이 고프셨나봐요. 배 좀 고팠어요.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오늘 소고기 먹으려고 이마트 갔었거든요. 문이 닫혔어요. 그래서 결국 제일 좋아하는 거 와, 오늘 별풍선이 한 개 고마워요. 아, 미국 이제 잘 시간이에요. 딱 야식 시간 정도 되겠네요. 맞죠? 저는 일어난 거는 한 12시 정도 일어났어요. 육개장 좀 늦게 할 때쯤에 먹게요, 같이. 물론 김치가 있어서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. 김치 딱 이렇게 싸서. 후식은 아이스크림이요? 아무리 올리는 게 멋있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배가 고파가지고 머리 올릴 시간이 없더라고요. 육개장은 조금만 더 먹다 먹죠. 치미님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고. 이거 한 입 드려야 돼요. 그 정도 급이면은 한 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 탱탱한 걸로 해가지고. 네, 동생도 잠깐 이따 썼죠. 네, 김치 산 거예요. 사촌 동생도 이났겠죠? 물 올려야 되나 고민돼요. 아침은 괜찮지 않겠습니까? 저녁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은.
얘는 잠깐만요. 물 좀 좀만 더 해가지고 뜨거운 물만 해서 좀 더 뜰게. 더 뜰게 할게요. 물 좀 넣어줘야 돼요. 이거 뜨거운 물이거든요. 아까 끓인 거 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일부러 안 버렸어요. 뜨거운 물. 오케이, 이제 됐을 거 아니에요. 아니요, 저희는 아파트는 안 사고요. 보충 살아요. 보충 오피스텔. 아, 이렇게 탱탱해야 돼요. 맞죠? 파김치를 다 먹어가지고 파김치가 없어요. 그래서 다섯 개요. 큰 거에다 먹어볼까요? 싸서 진짜 이거예요. 뜨거운 물 넣으니까 훨씬 맛있다. 이게 너무 익지도 않았고요. 너무 센 김치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 돼요.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. 아, 그렇죠. 짜파게티는 물이 좀 있는 게 좋죠. 그래서 뜨거운 물 버리지 마시고요.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. 김치 너무 맛있네. 에어컨 좀만 틀게요, 여러분. 미안해요. 어우, 더워. 짜파게티 다섯 개 양이 아니라고요? 아니에요. 무조건 다섯 개, 정확히. 정확히 끓였습니다. 너무 맛있다. 아니요, 저 아직 강다니엘 점심 먹어볼래 했었는데 원래 오늘 먹을래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엊그제 매운 걸 먹었어가지고 둘 다까지 같이 먹으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짜파게티만 다음에 준비해서 올게요. 어깨 어디 갔나요? 근데 동생이 약간 옷이 늘어났고 그래요. 네. 어깨가 장난 아닌데. 아, 윤기 장난 아니죠?
뻥크네. 좀 가져가서 먹을게요. 아, 동생은 이제 저녁 방송하죠.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아마 질문이 안 나오는 걸 거예요. 불편해. 물 좀 끓여놓을게요, 이제. 백덕님 멋져요. 감사해요. 뻐뿌기 뭐예요? 아니요, 진짜 말랑말랑해. 보여줄게요. 이렇게 보시면요, 물을 적당히 딱 잘랐어요. 보이죠? 보이죠? 말랑말랑한 거. 이게 밥을 말아 먹으려면은 물을 훨씬 좀 더 많이 해줘야 돼요. 음료수는 알로에. 알로에 맛있지 않아요? 짜파게티에 파김치인 것 같던데. 홍금치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여자친구 없어요. 육개장 흡입해 주면 안 될까요? 제대로 흡입해 주겠습니다.
육개장 물하고 있어요. 저는 큰 거보다 작은 게 맛있더라고요, 여러분들. 육개장은. 그러지 않나요? 딱 김치에서. 저도 좀 내려놓을게요. 저는 저도 그래요. 이게 작은 게 제일 낫더라고요. 봉지도 먹어보고 큰 거도 먹어봤는데 면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. 다시 먹었을 때 새로운 마음도 유튜브에 이거는 내일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? 강퇴 좀 해줄까요? 잠깐만요. 펜체스로 아프리카 좀 돌려놓을게요. 제가 좋아하는 육개장이네요. 저는 이거 수영장에서 많이 먹었어요. 저랑 같으신 분도 있어요. 수영장에서 먹는 라면 진짜 맛있잖아요. 아, 우리 알마니님이 한 개 감사해요. 딱 느꼈을 때쯤에 육개장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? 행군하면서 먹는 라면이 최고예요. 저는 행군 때 너무 힘드니까 라면도 그렇게 안 땡기더라고요. 이건 제가 자주 먹는 홍초. 홍초. 얼굴 붓기도 좀 빠지면서 몸에도 좋으니까 조금씩 먹어요. 맛도 있어서. 홍초 하나 더 있어요. 이건 포도 맛. 하나는 자몽 맛. 아유. 홍초 어떤 맛이 맛있어? 저는 자몽 맛이 좀 맛있다. 다 먹어보진 못했는데 저는 딱 두 개 중에는 자몽 맛이 좀 괜찮아요.
다른 거 막 너무 진하기도 하고 그래서. 아, 성류도 괜찮죠. 홍차 원래 물에 먹지 않아요? 땀 너무 많이 흘렸다. 육개장이 몇 분 기다려야 되더라. 위는 네, 늘 수 있는 늘긴 늘었죠.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래도 잘 먹는 편이었는데. 여의도 자전거 타고 먹었던 육개장 사라면 와, 여의도까지. 근데 이게 면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. 맞죠, 알죠? 네, 짜파게티 다 먹고 이제 느끼하니까 짜해장이에요, 짜해장. 이거는 불면은 맛이 없으니까 약간 꼬들꼬들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. 둘 다 꺼낼게요. 뜨거우니까. 뜨거. 우리 슬비님께서 2만원 후원을 안녕하세요 구독했다고 감사합니다. 2만원씩이나 응? 대박. 니까요. 라면과 버른 부분이네요. 저 양띠요. 너무 덥다. 육개장 이렇게 한 번에 먹어줘야지 맛있어요. 이게 불면은 진짜 맛 그 그렇게 맛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꼬들꼬들할 때 먹는 게 좋아요. 저랑 동갑이에요. 라면보다 김치가 더 맛있어 보여요. 둘 다 최강의 조합이죠. 배부르다.
이거는 김치는요 그 금호동 가시면 롯데슈퍼 있거든요. 그쪽 안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아니 왼 좌측으로 가시면요 김치 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쪽 가시면 돼요. 근데 이게 김치를 그날그날 하시는데 그날그날 하셔가지고 필요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. 후식은 아이스크림 먹을 것 같아요. 바로 먹을까요? 아이스크림도? 강아지는 요즘 안 보이냐 하시는데 어제만 해도 계속 나왔어요. 네, 어제만 해도 먹방 할 때는 웬만해서 좀 이렇게 잘 안 있죠. 국물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좀 다 잘려 있네요. 아, 너무 뜨거워요. 이거 아, 이거 이거 국물을 너무 먹고 싶었어. 밥 말자. 밥은 없어요. 오늘 딱 여기까지. 살짝 배도 부를 것 같아. 밥 말아 먹어. 지금 딱 좋아요. 저를 터뜨리고 싶다고요? 아직 그렇게 막 완전 부르진 않아요. 네. 아직. 바로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 정도로입니다. 아이스크림도 많은데. 아 우리 녹초 라떼님께서 2만 후원을 미국입니다 생방 들어와서 너무 기쁘다고 감사해요.
아, 녹초를 잘 먹겠습니다. 대박. 아, 저희 유튜브랑 동시송출하고 있거든요. 유튜브랑 동시송출. 잘 먹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녹화 끝.